농구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다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뭐 조직이든 팀이든 간에요, 네. 농구팀이든 대부분 네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농구 실력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순응하는 부류가 1번이라고 치면, 두 번째는 실력은 좋은데 끼가 많아서 고집도 세고 다르기 어려운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그거죠. 그리고 실력은 그런데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가 무슨 배짱이죠? 그리고 실력은 뭐 별론데 엄청 성실한 아, 부류. 실력을. 아, 안타깝다. 뭐 1, 2번은 저희가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3, 4번은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3, 4번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시 이제 그 선수들이 이 팀에 있는 것보다 또 자기 또 능력껏 그치, 또 학업을 하면서 그치. 나가는 게또 훨씬 더 장래에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유형이 이제 그 실력이 안 되지만 아주 성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팀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왜 있어야 될까요? 나는 안 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도 희망을 주려고. 그 2번 유형 애들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준 탤런트가 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근데 저 시아미는 탤런트 없는데 저렇게 열심히 한다. 너 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렇지. 저렇게 희망이 없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데, 야,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안 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4번 유형의 선수는 팀에 꼭 있습니다. 근데 4번 유형의 선수도 본인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걸 아나요? 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아, 그 사람은 모르겠죠. 꿈은 있지, 그 친구는. 아, 꿈을 갖고 있지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죠. 4번 유형의 대표 주자가 접니다. 아, 지도자 스타일이구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재성 씨가 얘기한 대로 제가 그러면 제가 운동을 못했냐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은퇴할 때까지 내가 대표 선수 될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죠. 희망이 없으면 열심히 못 하죠. 그러니까 2번 유형 아이들이 그런 애들 보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오히려 팀의 리더는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좋은 명감독들도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질이나 실력이 좀 없다고 그래서 개개인의 그거 특성 파악 안 하고 정리하게 되면 손실이죠.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아시죠? 네. 마이클 조던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재능 있지 않았을까요? 고등학교 때그 미국은 1군, 2군, 뭐 3군이 나오는데 1군 팀에서 탈락을 합니다. 테스트에. 그래서 그 마이클 조던이 1군하고 2군 훈련량을 다 소화해냅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우승을 6번 하죠. 한 선수가 우승 6번 하는 건 아마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나오기도 좀 힘들고. 그때 살아있는 전설이 됐는데, 그때 그 마이클 조던이 순탄하게 올라갔었으면 과연 그렇게까지 성공했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한 명은 한번 검증받아 볼수 있겠네요. 한 명은 이미 검증받았잖아요. 우지원 선수는 그냥 뭐 번호로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근데 그중에서 사실 이상민 선수는 1번 유형의 방금 저 1번 아니었어요? 선생님! 이상민 선수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지훈이나 장훈이나 경훈이 같은 이런 선수들은 이게 실력은 좋은데 끼가 좀 네, 2번이었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2번이었어. 실적으로 저 지훈이하고 장훈이 같은 경우는 가출도 한 적도 있고. 선수 생활 현역할 때요? 현역할 때? 가출이요? 가출. 근데 뭐 진짜 제가 1번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2번에 제가 한번딱 있었어요. 4년 동안. 22세 국가대표 청소년 대회를 제가 서정원 선수랑 같이 갔어요. 몸과 마음이 되게 지쳤었어요. 그래서 서정원 선수랑 저랑 그때 감독님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래서 야, 우리 가서 한국에 가서 우리 그냥 연대 가지 말자, 복귀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서정원 선수랑 이제 약간 얘기가 된 거예요. 저랑 둘이 무단 이탈을 한 거죠. 그때 아마 감독님이 아마 속이 아마 썩었죠. 썩 많이 아직 썩었죠.
막 그러는데 기사가 난 거예요 또. 저는 갑자기 뭐 패션 모델 한다고 기사가 나고 그리고 뭐 서정훈 선수 농사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난 거예요. 저는 인터뷰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지훈이 형은 패션 모델이고 장훈이 형은 농사꾼이야? 아니 그래서 너무 좀 황당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문경훈 선배가 저희 집에 왔어요. 되게 어려운 이례적인 일인데 선배가 후배가 안 나온다고 찾아오는 선배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와줬어요. 와서 그래서 나와야 되지 않겠니? 우리 농구하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손을 잡아줬어요. 눈물 나. 그래서 감독님보다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나오겠지. 네. 그래서 이제 잠깐 혼나고 다시 열심히 했죠. 그럼 감독님 연락을 하셨나요? 기다리셨을 것 같아. 아니 얘들한테 연락 안 하고 부모님들한테. 항상 우두머리들과 대화하시네요. 사실 1, 2학년 때는 다 그래요. 맞아요. 네. 네.